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오늘 본문은 세 용사 중 두 명 아비세와 브나야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용감했고 그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용맹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경이나 가문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배경은 아비세의 경우 다윗의 조카였고 또 브나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세는 다윗의 조카이지만 그는 훌륭한 영웅적인 행위로 용사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 따르면 아비세는 적을 300명 쓰러뜨렸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여러 차례 걸쳐 용감하게 전투에 나섰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캠프로 잔입할 때 아비세는 그와 함께했고 또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해서 대다수의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아비세는 신앙의 전장에서 놀라운 용기와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의 믿음과 충성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했든지 어떤 가문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만남에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충성된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역시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눈 내리는 날에 구덩이에 들어가 사자를 죽이는 행동을 통해 그의 용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나야는 또한 이스라엘의 적들과 대결하여 무장한 이집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브나야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전장에서 용감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눈에 보이는 힘과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도는 싸워야 할 자리에서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 정죄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디에서 두려워해 피한 영적 정쟁의 자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언제 승리한 적이 있는지 회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용감함은 그들의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아비세는 창을 들고 적군 300명을 쓰러뜨리게 했고 브나야는 구덩이에서 내려가 사자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용맹함은 그들의 신앙의 증명을 통해 스스로 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부모의 신앙이나 교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믿음과 충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비세와 브나야가 신앙의 용사로 성장하기 위해 결단하고 직접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무엇이 우리의 적이고 또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믿음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비세와 브나야는 각각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야 할 곳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힘과 머릿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당당하고 또 용감하게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새와 분야야는 신앙의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 전쟁체에서 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치르게 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충성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나의 신앙의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과 충성함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주님으로 인해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